자, 안녕하세요. 또두번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 채비 자작 채비 또 실전 경험에서 고기를 잡고 쭈꾸미를 잡고 해서 이렇게 한 영상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시간에는 자, 쭈꾸미 조금 있으면 또 쭈꾸미하고 갑 오징어들이 많이 나오고 쏟아질 때입니다. 그래서 미리 또 우리 초보님들, 아이고 제 영상 유튜브 본게 나도 쭈꾸미 잡고 싶고 갑오징어 잡고 싶은데 어떻게 잡어? 그러려면 일단은 채비를 아셔야 됩니다. 일단 채비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채비를 만드는 것을 배워서 가서 볼때 맞춰서 쭈꾸미 또갑 오징어 이렇게 또 한번 또 잡아보십시오. 도전도 또 해보시고 낚시는 하면 할수록 늡니다. 차 운전도 마찬가지로 하다 보면은 요령이 생기고 이렇게 하듯이 낚시도 똑같습니다. 낚시도 하다 보면은 늘어요. 채비하는 방법도 늘고 낚싯대 캐스팅 하는 것 모든 것이 이렇게 늘어가기 때문에 자주 낚시를 이렇게 하시고 또 영상 보시고 따라서 이렇게 해 보시고 채비 만드는 거 되든 안 되든 이렇게 해 보세요. 그래야만 그게 늘기 때문에 가만히 이렇게 있는다 해서 누가 가르쳐 준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꼭 참고하시고, 자,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또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자, 오늘 영상 좀 짧게 하겠습니다. 앞전 영상 좀 길어서 좀 그런데, 자, 예를 들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낚싯대가 준비됐으면 낚시에서 나오는 원줄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일단은. 자, 여기 원줄 있습니다. 원줄 끝에 끝 보이시죠? 자, 쭈꾸미 낚시는 채비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작년 가을부터 쭈꾸미 낚시 루어대로 쭈꾸미를 자작채비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쭈꾸미를 잡은 그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 영상에 보시면은 송금해양에서 쭈꾸미 초보자가 잡았던 쭈꾸미 그 영상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 앞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물방울 구슬 그 뽕돌이 있고요. 도래가 있습니다. 도래. 그다음에 애기가 있고. 아, 애기가 이쁘게 생겼네요. 이렇게. 자, 이 끝을, 자, 처음에 애기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 애기들을 구입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전식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고리로 되어 있죠. 자, 고리로 되어 있는 것을,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고리에 핀 도래입니다. 이거는 핀 도래. 자, 핀 도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핀 도래. 핀 도래에 뽕돌. 뽕돌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애기 끝을 고리에 또 이렇게 핀을 찡깁니다. 그런 다음에 핀을 잠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 형태가 됐습니다. 이 형태. 뽕돌, 애기. 자, 위에는 고리가 있죠. 이렇게. 고리가 있으면 바로 묶어 주시면 됩니다. 묶어 주시면. 끝을 낚싯대에서 나온 끝을 원줄을 끝을 통과를 해서 이렇게 10cm 정도 쭉 빼세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잡고 같이 줄과 같이
애기 그 아니 돌에 줄을 돌에하고 줄하고 같이 잡고 이렇게 손을 잡고 상태로 작은 거 작은 줄을 잡고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세 바퀴 네 바퀴 네 번에서 다섯 번 여섯 번까지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돌려주시고 하면은 네, 꼬이는 게 보이죠? 꼬여있죠 지금? 자 이렇게 여기 잡고 돌의 끝에서 나온 자 돌의 끝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가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닥이 통과를 아까 해놨기 때문에 두 가닥이 있으면 두 가닥에 통과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끼어서 이 끝을 잡아주세요. 이 끝을. 이 끝을 잡아주면 팔자 매듭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 침을 이거 줄을 당기실 때는 물이나 춤을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마찰 때문에 그러니까 잡고 이렇게 줄을 잡고 같이 이 원줄을 담궈 주시면 돼요. 자, 딱 밀어주면 이렇게 매듭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매듭이 자 탄탄한 도래하고 원줄하고 묶어졌어요. 자, 도구를 이용해서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서너 번만 잡고 긴 줄과 짧은 줄 서너 번만 이렇게 움직여서 당겨 주시고 그 다음에 돌의 끝에 걸어서 또 살짝 긴 줄을 당기면서 밀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다 됐습니다. 그 짜투리는 말 그대로 3mm에서 4mm만 놔두고 잘라주시고요. 자, 이렇게 쭈꾸미 채비가 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금방 하죠? 쭈꾸미 채비는 간단해. 이거는 이 방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직접 낚시 장소에 가서 하셔도 됩니다. 금방 하니까. 자, 이렇게 되죠? 자,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채비를 사용을 하고 있는 쭈꾸미 채비입니다. 방금 하신 것처럼 쉽고 그러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말 그대로 쭈꾸미 갑오징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걸림이 밑걸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걸림을 좀덜할수 있는 그런 또 이게 채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일단 이거 놔두고요. 자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자, 이게 가정을 하고, 자, 낚싯대에서 나오는, 자, 원줄을, 자, 먼저, 뽕돌을 먼저 달게요, 뽕돌을 먼저 묶었습니다. 그리고 뽕돌에 통과해서 이렇게. 묶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 자, 이렇게. 두 가닥이 되죠. 통과해서. 이렇게.
보이시고요. 이렇게 접고 이 자학은 끝을 돌려줍니다. 돌려서 오른쪽으로 돌리든 왼쪽으로 돌리는 건 관계가 없어요. 네 바퀴에서 다섯 바퀴 정도. 가마. 자, 이러면은 돌돌돌돌 말아지죠. 그 끝을 갖다가 다시 고리에다가. 자, 이렇게는 역시 고리에다 넣습니다. 이렇게 잡고, 끝을 잡고, 쑥 당겨주세요. 자, 당기실 때는 마찰이 안 생기게끔 침도 발을 내려주고, 이렇게 끝을 잡고, 자, 이렇게 쓱 밀어주면은, 자, 이런 매듭이 딱 맺혔습니다. 아까처럼 도구를 이용해서 손을 다칠 수가 있으니까 도구를 씁니다. 이렇게 몇 번만 잡고 흔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끝을 잡고 이렇게 밀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뽕돌을 내는 방법도 있고, 핀도레를 이용해서 뽕돌을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면은 뽕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호수를 바꿔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뽕돌을, 이 핀을 사용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점꼭 참고를 해 주시고, 자, 이렇게 뽕돌이 묶어졌으면, 자, 이렇게 또 3에서 4mm 짝 놔두고 짝돌이 똑같. 자, 이렇게 매졌죠, 이렇게. 그다음에 도레를 묶을 겁니다. 핀도레를요. 자, 이 정도 돼 있으면, 자, 보신 것 같지? 핀도레예요. 핀도레. 편차는 보통 이 뽕돌과 애기하고 거리는 약 50에서 60. 50에서 60. 저 같은 경우는 한 50만 하겠습니다. 50만. 자, 50 정도 되죠, 이렇게? 5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 자, 이렇게. 가운데를 잡고, 목줄, 원줄, 가운데를 잡고, 이렇게 두 가닥을 이렇게 접어서 만들어요. 두 가닥 만들었죠. 자, 두 가닥 만들었으면은, 두 가닥을, 자, 핀도레. 핀이 밑으로 가고 위에 도레. 구멍. 구멍에다가 통과를 해주세요. 이렇게 끼워주세요. 이렇게 통과를 했습니다. 도래. 밑에는 핀, 위에는 원, 도래. 이렇게 했죠. 자, 이 상태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세 바퀴. 세 바퀴 꼬아서, 자, 세 번을 꼬았습니다. 돌려서 금방. 그런 다음에 돌을 잡고 안에다 넣어주세요. 안에다가 통과, 그냥 통과를 해서 당기게 되면 이렇게 매듭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통과를 해서 당기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신 것처럼. 뽕돌과
의외의 핀돌에는 관객이 저 같은 경우는 50 정도를 잡았습니다. 50 정도를 잡았고요. 자, 방금 핀돌을 통과를 해서 이렇게 잡았죠. 그러시면은, 자, 핀돌을 맞춰서 이렇게 당겨줍니다. 이렇게. 자, 핀돌에가 자리가 딱 잡게끔 당겨서 이렇게 핀돌에 일정하니 이쁘게 매듭이 지게끔 이렇게 딱 맞춰주시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핀돌이가 일자로 씁니다. 일자로 지금 핀돌이가 거의 일자로 이렇게 썼어요. 이 상태에서 한번 문꼬집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잡고, 그냥 한번 넣어서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정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묶어졌으면, 자, 아까 해놓은 핀들을 묶어놓다가 애기도 마찬가지로 물색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물이 탁하고 고를 때는 약간 밝은 거, 화려한 거, 물 색깔이 너무 맑다 했을 때는 약간 어두운 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응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영상 꼭 참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보십시오. 펜에 얘기를 이렇게 걸어서 핀 장착하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걸 체리를 잘안 쓰는 이유가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그걸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니를 감아서 캐스팅을 이렇게 하잖아요. 캐스팅해서 던지게 되면은 얻을 때는 이게 줄에 걸립니다. 이렇게 꼬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애기가 줄에 꼬여서 바닥에 모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채비는 제가 별로 선호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그 채비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꼭 참고를 해 주시고, 나는 그래도 이게 더 좋아 하신 분들은 이렇게 채비를 해서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쓰는 채비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이 채비로 만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쭈꾸미, 갑오징어 이렇게 잡는 채비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네요. 자, 참고로 그렇게 해 주시고, 자, 이번 영상은 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낚시 배운다고 지금 세 번째 돌았네요. 근데 물이 많이 이렇게 들어왔고, 현재 낚시들을 이렇게 원터 낚시들을 하고 숭어잡이 또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물이 지금 많이 이렇게 들어왔죠. 쭈꾸미가 나올란가, 오늘.
안 나올란 거는 물건네요. 한번 또 나왔을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캐스팅을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올라오죠? 자, 이렇게 하나를 들어왔습니다. 아, 죽다리. 요 씨알이 작은 씨알이 아니고 그런대로 늦게 와서 이렇게 쭈꾸미 낚시에 와서 쭈꾸미 한 마리 잡았습니다. 한 마리. 이성군미 쭈꾸미입니다. 쭈꾸미 낚시에 와서 이렇게 한 마리 큰 놈으로 또 한 마리 잡았네요. 해야 되겠죠? 잡든 못 잡든. 바로 오네요. 저도 지금 쭈꾸미 놓은다고 했는데 초보적으로는 잘 잡네요. 아, 그죠? 지금 세 마리째 이렇게 잡았네요. 네 마리 나왔습니다.